뭐야? 자, 글자 먹방. 글자 먹방 날이야? 오늘 글자 먹방. 아, 살짝 아. 알았어요. 자, 잠시만요. 뽑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오늘의 글자 먹방은 두 글자로 다시 돌아왔고요. 네. 줄임말 사용할 수 없고요. 정확하게 브랜드명을 맞추셔야 됩니다. 조스의 그 먹었던 게 좀 열받았나 봐요. 그렇지. 아니요.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시청자들 제일 좋아하던데. 네 놀리니까 제일 좋아하던데, 시청자들. 오! 제 나쿠체를 던지세요. 드린 거. 갈게요. 자,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쉐키, 베이베이. 흔들어주세요. 아, 한번 놀려주세요. 자꾸 이상호 시켜. 아니, 한번 놀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넌 죽었다. 초코. 안 되지. 순서대로 하셔야 되죠. 덩기덩치. 넌 오늘 뭐? 기억. 치유. 고추. 기동진 오늘 난항 예상합니다. 수고연. 아씨. 정재우 씨, 첫 번째 미음. 개좋네. 미음이 맞나? 마라 먹어. 아, 마라 싫어. 뭐예요? 미음. 쌍디귿. 미음? 쌍디귿. 아! 와, 근데 오늘 진짜 역대급이다. 미음, 티귿, 디귿 이런 거 나와도 했거든요? 미음, 쌍디귿은 진짜 역대급으로 없네요. 근데 영어, 아니, 이게. 일본 쪽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쌍디귿이? 네, 야메테 떡볶이, 김오띠 삼겹살.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만 어떻게든 먹으려고 떡볶이 좋아하니까. 아니, 일본어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어 발음에 이런 게 많아요. 비슷한 것도 없네요. 모뚜, 모띠, 모든 안주. 모든 안주 싸다고. 어? 모든이잖아요. 아, 큰일 났다. 오늘 도저히 없어가지고 찬스 쓰겠습니다. 나오자마자 차스 한번 써야겠어요. 자, 갑니다. 아! 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 아, 휴. 찬스는 그러면 깔끔하게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좀 찬스 안 쓰고. 아니, 먹을 거 많거든요. 한 시간째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한 시간 안 됐어요, 아직. 죄송한데 저 직원 점심시간이라 숫자 좀 맛도 찾고 계시면 안 될까요? 아, 저 먹을 시간이라. 아, 뭐 어떻게 찍어라. 저 혼자 찍으라. 저 밥 예. 먹고 오겠습니다. 예. 아니, 점심시간이라. 아, 글짱팡 하면서 이런 날이 또 오네요. PD만 먹고 나는 못 먹고. 직원 정규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예. 알겠다고요. 예. 아, 그만 말이야. 알아요. 알아 들었잖아요, 제가. 편하게 좀 먹을게요. 신경 안 쓰고. 개우받아 진짜. 좋아. 지금부터 돼지의 세계로 우순이를 초대합니다. 오케이,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키친 랩. 키친만 파란색으로 쳐져 있잖아요. 그러네. 키친. 아니, 이제... 들어가는 문이 와 막혀 있는 거. 아, 거기 들어가는 문이 여기라서 일로 오세요. 오, 이렇게 먹는다. 아, 예. 입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기진 랩은. 아이, 뭐 기진 랩이에요. 갖고 배 터지게 먹어볼라. 씨. 일단 뭐 먹고 싶은 건 뭐 제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죠. 뭐 룰 있어요? 브랜드를 지명해서 왔을 시에는 대표 음식 하나를 먹을 수 있어요. 아, 갑자기 룰 좀 만들 줄 아세요? 아니, 진짜로 있어. 원래 기존의 룰인데. 아, 그러면은 그냥 파스타 하나랑 그냥 적당히 시킬게요. 잘 먹겠습니다. 저 홍대 지날 때마다 여기 계속 봤거든요. 먹방 유튜버는 항상 그런 게 빠삭해야 돼요. 오지로 이사가. 뭐지죠? 주위 아무것도 없는 데로 이사 가는 거. 각자먹방 괜찮아요? 뭐 글자먹방이야 먹방 못 먹는다 치지만 각자먹방 준비 괜찮겠어요? 덕분에 오늘도 푸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실화인가? 저 사실 진짜 아까 찬스 쓰다가 우연히 본 게 있거든요? 당신 놀래키려고 내가 말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몽땅치킨이라고 있어요. 몽땅치킨? 네. 저렇게 여기거든요? 여기? 희미양에 여기 한국관광공사가 지정제휴 치킨집이라고. 아, 왜 가는 곳마다 망하냐고요. 아, 진짜 얼탱이 없네. 아, 망했네. 아, 피크파스타 여기 판다 그래서 이거만 보고 왔는데. 아, 망했나 여기도?
큰 저주야 뭐야. 좀만 찾아보면 안 돼요? 진짜 불쌍하잖아요. 핸드폰 좀만 찾아볼게요. 아, 저기 앉아서 시작합시다. 아 제발요. 뭘 찾는데요? 미스터 피자에 몽땅이라는 피자가 있어요. 랍스타 몽땅 이렇게. 기다려봐라. 넌 죽었다. 너 내가 진짜 음식으로 혼내준다. 없는 거 아니야? 넌 죽었다. 넌 우리 쫄쫄 굶을 줄 알아. 검색 시간 끝났습니다. 선생님 잠시만 좀 찾아볼게요. 진짜 딱 하나만 찾아보면 안 돼요? 따봉이네. 따봉이가 왜 돼요? 아니 거기에 밀떡볶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있어. 넌 뒤졌다. 메뉴판에 밀떡이 없으면은 취소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 알아. 저기 왜 그러세요? 응? 이게 이렇게 밀떡볶이라는 건 있는데 세트 이름에는 밀떡이라는 게 없어요. 네. 도와주세요, 한 번. 세트 해주세요. 뭘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 아, 치즈 오티 세트. 이거 해줘요? 드릴게요. 진짜로?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깐족거리지 않겠습니다. 세 번 하면은 당신이 깐족거렸잖아요. 아니 앞으로는 깐족거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깐족거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깐족거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줬을 때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인분이거든요? 네. 저 다 먹을게요. 네, 주세요. 와. 주사인데 후식집 먹어야 돼가지고요. 네. 저기 뭐냐면 콘칩이랑 칸초예요. 콘칩이랑 칸초 먹겠다. 예. 아 뭐 안 돼요? 과자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 아 저 과자 좋아하는데요? 나 때문에 일부러 먹는 거 같은데? 저 과자 개 좋아하는데요? 죄송한데? 누가 과자에 콘칩 한 번 넣고 칸초 한 번 넣어요. 일부러 먹는 거구만. 뭐 아 그거 얼큰한 거 좋아해요. 아니 왜 자꾸 여기다 닦아요? 아, 휴지로 잠깐 쓰는 거예요. 응? 너 있는 거 다 내놔. 뒤졌다. 아 이건 안 돼요. 내놔. 아 이건 진짜 안 돼요. 내놓으란 말이야. 아 이건 진짜 안 찬스! 이전에 뭐 찬스 안 썼다면서요? 저 안 썼어요. 그러면 김동진 하나 뽑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빼고 네 개 조정. 오케이. 자 이거 리을! 자 어떤 단어 빼시겠어요? 일단 쌍띠가 무조건 빼야 되고 라면! 치킨 라면! 치킨 라면이 어딨어요? 핸드폰 써도 되죠? 네. 어야 코츠 라멘! 뭔 코츠 라멘이? 그거 원래 줄여서 코츠 라멘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야 너 일본 음식 중에 뭐 제일 좋아해? 스시랑? 어 뭐 코츠 라멘? 아 말단으로 어거지 돈 코츠 라멘이니까 이번에도 자신 있으면 코츠 라멘 무조건 되지. 오케이 렛츠고. 왜요? 근데 이거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돈을 빼고 먹으면 되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돈을 빼면 되잖아. 근데 말이 많아지시는데 주문을 네. 하시라고요. 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오늘. 일단 갑시다. 저희 그 코치라면 두 개 해주세요. 코치라면 예. 아니 봤죠 근데 코치라면이요. 그러니까 돈 코치라면 말씀하신 거 맞죠? 정확히 박씨 땡트킬라 이씨 당연한 얘긴데. 감사합니다. 어? 아니 그 니가 한 입에 먹으면 내 계란이랑 내 돈 다 준다. 피디님 인정하시죠? 네. 먹어봐도 돼요? 피자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손 쓰면 안 돼요, 절대. 아니 너무 빡세요. 진짜 커요, 여러분. 주먹 저거요. 진짜 주먹밥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먹밥이니까 주먹밥이지. 지금 포기하면 돈 하나만 뺏을게요. 안 된다.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아, 좆된다. 만약에 제가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그럼 다 다시 줘야 돼요? 기침 안 하면? 라면 뿌려요 빨리. 알았어 자 갈게요. 5 4 3 2 이거 먹어. 이겼죠?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라면 있잖아요 1분 30초 안에 먹으면. 아 1분 30초 너무 쉽지 장난하냐? 그럼 제가 1분 안에 먹으면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이아아 버리세요. 와, 근데 1분에 이걸 먹을 수 있구나. 내가 봤을 때 여유 안 벌었으면 30 조건도 가능했을걸? 나는 왜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1시간씩 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1분이만 먹는 건데. 오늘 저는 키친이든 치킨이든 풀로 먹은 하루라서 그럼 물어볼게요. 우수씨 좀 뭘 더 먹어야 될까요? 그래도 오늘 재열씨는 저는 오늘 고생을 좀 했어요. 미음 쌍둥이지 남자더라고. 그러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글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